캔에 20번 할 차례네요. 21번. 자, 그래서 그들이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한대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양념 냄새 나요, 안 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They win. 그렇죠? 하다시가 있죠. 하다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R가 필요 없습니다. They win.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They win the game. They win the game. 그래서 그들이 누가 다. 여기에 이 녀석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윈이.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두가 들어있는 거죠. 하다시니까. 데이가 윈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They can win. 여기에 B가 쓰일 필요도 없습니다. 양념씨 뒤에 뭐뭐 다가 오면 된다 했고 win은 이기다니까 they can win the game 뭐라고요? 뭐? they can win the game They can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니? 근데 win 문장 완성? 그렇죠. Can they win the game? 하고 물음표 하면 되겠죠. Can they win the game? 그러면 만약에 이길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can. 이러죠. 그들이 이길 수 있냐고 물었는데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럽니까? Yes, they can. 이길 수 없으면 뭐라 그래요? No, they can't. 캔하고 마지막 투표는 캔스라고 배웠습니까? Yes, they can. No, they ca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니? 라는 표현은? 그렇지. Do they can? 틀렸죠? 오케이, 그들이 이기니? 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기니? 라는 표현, 그들이 이긴다라는 말을 묻는 느낌으로 바꿔줘. 그들이 이긴다가 뭐였어요? 그들이 이긴다. 데이 윈이었죠. 누가 다. 그럼 그들이 이기니로 바꾸면 이 속에 들어있던 둘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기니는 뭐였어요? 그래서 문장 완성. Do they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그러면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긴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do. 또는 Yes, they win the game. 하든지 Yes, they do. 하든지 만약에 이기지 않으면 No. 그렇죠. No, they don't win the game. No, they don't. 오케이, 이런 거는 하다시로 문장할 때 배운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They can't. 자, 이기지 않는다는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는 그들이 이긴다라는 표현에 not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들이 이긴다,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 그들이 이긴다가 뭐였어? They win. 이 그들이 이긴다인데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they win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가 되는데 they win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They don't win the game이죠. 무슨 can입니까? can은 여기 can이 왜 들어갑니까? 양념 냄새가 나요? 나는 선생님은 양념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예? can't라 그랬는데? 이미 다 들었는데? 예?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래서 뭐다? 오케이, okay. They can't. 자, can이 또는 can't가 무슨 양념의 느낌이 뭐예요? can은 뭐뭐 할수 있다고요. can't는 할수 없다인데 여기에 뭐할수 있다, 할수 없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기 양념이 들어갑니까? 이기지 않는다는 표현할 때? 근데 왜 자꾸 can't예요? 이상하네. 오케이. 그래서 데이비 이렇게 설명했어. 그들이 이긴다는 뭐였어? They win이야. 그러면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는 표현은 they win에다가 not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기지 않는다가 라는 뜻이 된다고. 그럼 they win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오케이. 왜 자꾸 can't입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They don't win the game. 양념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인지 잘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없다는? They can't win the game. They can win은 뭐였어? They can win. 이길 수 있다죠.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무슨 뜻이 돼요? 이길 수 없다가 되고, they can win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They can't win the game. They can't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She go. We go there. 오케이. 그래서 go의 뜻이 뭐고? 간다. 그러면 자미나 she go there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 이게 어떻게 돼? 고가 뜻이 뭔지 또 얘기할까? 고의 뜻은 뭐고? 가다고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러면, 그녀가 거기에 간다는 표현은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면, 그 다음에, 두가 들어가 있는지, 더즈가 들어가 있는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속에 두 들어가요? 더즈 들어가요? 그러면, 시고 대어야? 그럼 뭔데? 오, 이건 전에 다 했던 거야. 양념시 하기 전에. 뭐 시고가 이 세상에 어딨어. 시 고즈 대어지. 그녀가 거기에 간다는 뭐다? She goes there. 오케이. 그럼 그녀가 거기에 간이는 뭐예요? 더 쉬고 돼.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 'She doesn't go there.' 무슨 'don't go there'야? 더즈가고 낫이 합쳐지면 더즌트 되는 거 아니야? 돈트가 아니고? 이건 하다시로 문장한다. 하다시 문장 1번, 2번 할때 했던 거. 응? 자,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그녀가 간다가 뭐였어요? 그녀가 간다. She goes였지. 여기다가 누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간다 하려면 여기다 not을 집어넣고 not을 집어넣으면 doesn't go가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 오케이.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She can go there.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녀가 간다는 분명히 she goes였어. 그러면 그녀가 간다라는 말에다가 갈수 있다 하고 싶으면 이번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 can을 집어넣으면 goes는 다시 go로 원래 모습,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동영상에 설명했어요. 그녀가 거기 갈수 있다가 뭐다 그래서? She can go she can go there. She can go there.
그래서 누가다가 양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She can go. 그녀가 갈수 있다. 오케이. 안녕. 그녀가 거기 갈수 있니? 그렇지. She can go를 묻는 말, 묻는 느낌이 들고 하고 싶으면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갈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Yes. 그래, 그녀는 갈수 있으니까 Yes, she can go there. Yes, she can 하겠죠. Can she라고 물었으니까 갈수 있으면 Yes, she can 이래줘. 갈수 없으면 No, she can't go there. Yes, she can go there. No, she can't go there. Can she go there? 오케이. Okay.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가니? 자, 그녀가 가니라는 말은 그녀가 간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간다. She goes.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녀가 간다를 그녀가 가니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Does she go there? 그렇지. Does she go 한다고요.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간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She go가 있습니까? Yes, she goes there 하든지 does라고 물었으니까 goes there 대신에 Yes, she does. Yes, she does. Does she go there? Yes, she does.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No, she doesn't go there. No, she doesn't. Does she go there? Yes, she does. No, she doesn't. 예,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갈 수가 없다. She can't go there. Can't go there. 오늘 거 쉬웠어요, 채연이. 오케이. 그렇죠. 그녀가 거기에 갈수 없다는 뭐다? She can't go there. 오케이. 그녀가 갈수 있다는 뭐였어요? 그녀가 갈수 있다. She can go. 그녀가 갈수 있니는 뭐였어요? Can she Can she go? 그녀가 갈수 없다는 뭐예요? She can't go. 그녀가 간다는 뭐였어요? She goes. 그녀가 가니는 뭐였어요? Does she go? 그녀가 가지 않는다는 뭐였어요? She doesn't go. 이거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양념이 들어가는 경우와 안 들어가는 경우.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의사입니다. 응? 하세요. 그 의사 다 했던 겁니다. 그 의사입니다. 오케이.
does는 하다란 뜻인데요. 여기에 와야 될건 이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못 읽어요? 오케이. 33번부터 지금 연습해 봅니다. 다 했던 겁니다. 앞에서. 오케이.